1950년 이후 이제 조정장과 약세장에서의 해외 ETF의 성과들은 어땠나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제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책에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장이랑 약세장을 이제 좀 구분하는 기준이 마이너스 20% 이하. 가 이제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0% 이하라는 건 마이너스 15% 10% 이거죠? 그렇죠. 19% 네. 19.9%까지가 이제 조정장. 네네.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 네네. 20% 30% 그 이상이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근데 과거 이제 한 70년 정도의 네네.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올해를 제외하고 네. 정확히 약세장이 딱 10번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20% 이상. 네. 근데 가장 큰 이제 약세장이 그 금융위기였거든요. 2007년에서 2009년 네네. 사이 때. 그때 네. 그 거의 마이너스 57% 정도 하락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을 데이터 늘려서 네. 거의 100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네. 강세장은 한 23번, 조정장 한 32번, 네. 또 약세장은 21번, 네.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다만,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강세장의 평균 일수가 1121일 정도거든요.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207일 정도니까, 네. 거의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약세장은 오긴 왔지만, 네. 200일 정도에서 끝나고 네. 다시 강세장이 펼쳐지고 또 약세장이 왔다가 또 강세장이 펼쳐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수익을 이제 계산할 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갈 때 네. 손익비가 얼마다 이런 부분 용어를 좀 가끔 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ETF를 수익비로 따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평균 하락폭은 20에서 23% 정도지만 평균 상승폭은 한 120에서 1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5.3배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좋은 투자 상품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들어갔을 때 매수를 100만 원을 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고 또 타이밍을 가리지 않는 네, 그 상당히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약세장 설명하시면서 네. 지금이 이제 약세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ETF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네. 뭐 지수도 좋고 네. 뭐 아니면 뭐 어떤 섹터도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보다는 자금의 비중을 뭐 똑같이 100만 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계속 들어가다가 네. 요즘처럼 장이 좀 빠졌을 때는 네. 더 들어가야겠죠.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한 편중은 뭐 크게 상관없더라도 네. 요즘처럼 좀 기회가 있을 때는 네. 한꺼번에 이제 그 금액을 넣는 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치면 네. 뭐 1000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은가 네. 아니면 뭐 1000만 원을 떨어졌을 때 5000만 원을 넣고 나중에 뭐 5번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과 어떤 이 돈의 힘이 합쳐지면 네네. 훨씬 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좀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시장이 이제 얼마만큼 또 이 약세장이 길어질지는 네. 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좀 네.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결국에는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강세장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약세장의 그 길이는 평균적으로 207일이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요즘에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 이거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ETF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보통 대부분 이제 떠올리시는 ETF가 이제 TIP라고 이제 국채 인플레이션 뭐 보호 증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네. 네.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네.
똑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자산을 증가하게 되는 네. 그런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권 쪽에 대한 자금 수요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네. ETF 중에서는 이 TIP라고 티커가 이제 TIP인데 이제 네. 그 ETF가 네.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죠. 물가가 상승하는 그 시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ETF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VNQ라고 네. 이제 벵가드에서 이제 나온 이제 부동산 이제 ETF인데요. 부동산 ETF라서 이제 약간은 뭐 의아해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있는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 가치들이 네. 상승을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고 자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 뭐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월세나 부가가치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이 VNQ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의 뭐 매매 가격을 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부가가치나 이런 가치들을 전부 다 이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네. ETF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들을 가지고 이 ETF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내야 되는 돈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VNQ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YZ라고 네. PIG라고 네. 이거는 이제 인베스코에서 나온 원자재 관련된 ETF인데 네. 사실 원자재가 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 대표적인 이유가 원자재가 오른 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이 아무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PIZ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 한 30개 정도를 네. 이제 모아서 만든 ETF고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구리를 이제 채굴해서 이제 가공하는 이제 기업, 네. 뭐 또는 알루미늄 채굴해서 가공하는 기업,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쪽에 있는 큰 기업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보호를 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서 네. 높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꺾이게 되면 네. 시장이 그때 막 올라오더라도 네. 이제 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랑 조금 차이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KRE라고 네. 이것도 이제 금리 상승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주를 제외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에 집중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형 은행이라고 하면 뭐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그 큰 투자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들은 사실 투자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IB나 또는 이제 투자 쪽 업무를 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상당히 높은데 네. 이런 지방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은행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 KRE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은행들만 이제 따로 모아놓고 네. 그렇게 만든 ETF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이 수익률이나 움직임이 일반 ETF나 뭐 금융 쪽 ETF보다는 네. 훨씬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이제 원자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이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원자재가 지금 기점으로 더 올라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TIP인가요? 네. 그거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 올랐다면 5% 수익이 나는 건가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5%가 올랐다고 해서 이제 5% 오른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거기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5%가 올랐다 해서 이제 5%가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좀 복잡한 구조들이 좀 이제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좀 연동이 돼서 가격이 이제 변동이 좀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비슷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물가 상승률의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배당 투자자들을 위한 해외 ETF 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안전성이겠죠. 안전성과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배당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배당 수익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제 무조건 배당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ETF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또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배당을 받더라도 오히려 이 자본 이득이 깎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이 깎이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자본 이득과 이 배당 소득이 같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운용 보수,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평균 일간 거래량, 그리고 이제 뭐 PER이나 PBR 이런 그 가치들을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ETF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판단할 때 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ETF는 VYM이라고 VYM이요? 네, 이것도 뱅가드인데 뱅가드의 하이 디비던드 일드라고 해서 이제 고배당 ETF거든요. 그래서 이 고배당 ETF인데 뱅가드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 그 펀드를 만든 그 거의 시초격이기 때문에 사실 인덱스 펀드로 이제 계속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뱅가드에서 나온 ETF가 비용도 상당히 낮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더 크고 더 안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VYM도 운용 보수가 0.0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제 속하고 또 배당주나 또는 이제 리츠 같은 거잖아요. 뭐 이제 리츠 같은 종목들을 포트에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VY라고 DVY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주를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ETF인데요. 뱅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 대신 뱅가드보다 조금 비용은 높긴 하지만 배당률은 뱅가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둘 다 3%대긴 한데 뱅가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배당을 또 나타내고 있어서 뭐. 비용에 조금 더 민감하거나 뭐 그러시면 이제 뱅가드가 낫고 뭐 배당에 조금 더 민감하다 그러면 이 DVY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주에 투자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이제 추천해 주신 뭐 VYM이라든지 DVY 이 ETF를 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3% 수준의 배당을 매년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TF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이제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신 이제 거기에 뭐, 채권 이자나 뭐 이런 주식 이자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배당 형태로 나가는 건데, 그 배당 수익률도 배당 성장률이라고 해서 또 작년에 뭐 100을 줬으면 뭐 올해 5% 상승해서 뭐 105%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배당 성향이 더 커지거나 배당 성장률이 커지면
더 배당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운용사에서 네.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는 이 종목을 빼고 네. 또 이 종목을 넣어 채워놓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좀 네. 바꾸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주가가 낮아졌을 때 들어가면 네. 훨씬 더 배당률이 더 시가 배당률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조금 시장이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면 네. 배당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 이 부분도 써놨는데 그 워렌 버핏이 처음에 코카콜라 주식을 살 때 네. 거의 뭐 2점 몇 달러? 뭐 거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거의 그 가격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몇 년만 지나도 배당만으로도 거의 계속 그 자본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가장 이제 좋긴 하죠. 네. 그럼 책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은퇴를 앞둔 배당 투자들 위한 ETF를 써 놓으시고 네. 또 배당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ETF를 따로 또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배당 수익 극대화한다는 건 뭐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네. 너무 기업들도 고평가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자본 이득과 배당 이득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ETF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릴 ETF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난 배당만 보겠다. 물론 이제 배당률은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ETF의 어떤 구조의 특성상 네. 또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상 네. 이제 좀 다른 기존에 있는 ETF랑은 조금 다른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네.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일단 MLPA라고 해서 네. 이것도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ETF로 보시면 되는데 네. 에너지 쪽 기업들이랑 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그 투자를 하는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초고배당 주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배당률은 7.6% 정도. 근데 이제 대신 에너지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얘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쉐브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시장이 빠졌을 때 그 배당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주가가 좀 올랐죠. 올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배당률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가나 이런 뭐 에너지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네.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QILD라고 네. 이거는 아마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좀 소개를 네. 해주셔가지고 네. 직접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나오는 네. 이제 ETF인데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네. 매도를 해서 네.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네. 그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네. 그 받은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네. 보전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네.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네.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그 마이너스 퍼센티지보다 네. 내가 이 돈을 주고 막는 게 더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1개월물 콜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옵션 구조 전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0.67% 정도. 네. 거의 뭐 SPY가 보통 0.0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 네 거의 뭐 7분의 1, 네, 8분의 1, 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아, 그 7, 7배, 8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그 비용이 좀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상방이 좀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QILD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이 네.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왜요? 왜? 이 구조상으로 네. 이제 상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횡보가 되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네. 그 배당률만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거 이 QILD는 배당률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거의 네. 한 14% 정도가 됐거든요. 14%요? 네. 와. 근데 사실 14%를 뭐 100% 물론 이제 보통 많이 주죠.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옵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전략들은 네. 좀 갑자기 청산을 하거나 네.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거나 네. 이럴 때는 조금 불규칙하게 그 배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네, 좀 투자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모기지 관련된 ETF인데 네. MORT라고요. 네. 부동산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ETF인데 네. 미국에 있는 모기지 소득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네. 비용은 0.4% 정도로 뭐 이것도 그렇게 싸진 않은데 보통 0.34 정도가 미국 해외 ETF의 평균 그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평균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배당률도 한 8% 후반대 정도라서 네. 배당률도 나쁘진 않고 이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기지이기 때문에 네. 이 배당이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를 옵션을 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QILD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기초자산 자체가 네. 배당이 나오는 형태, 기본적 배당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당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QILD나 MORT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13% 8%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배당 그 수익률의 그 변동폭이 큰가요? 변동폭이 이제 QILD는 조금 클 수는 있는데 네. MORT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따라서 네. 배당률은 각각 좀 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기초자산에서 배당을 좀 안전한 자산에서 배당이 나오는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제 좀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배당을 약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그리고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ETF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